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이 범행 도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는 단 8분에 불과했습니다.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범행 당일 오전 10시 53분, 방화범이 천으로 덮은 물체를 들고 빌딩에 들어섭니다. 이후 불이 난 건 23초 뒤, 방화범이 걸어서 15분 정도인 자신의 집에서 승용차로 출발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는 단 8분이 걸렸습니다.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. 아니 이런 낮에 뭐 화재 나오건들 어디 뭐 연기 났다고 해서 누가 뭐 급하게 피합니까? 솔직히 그냥 뭐 불 났다고 뭐 피하자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조금 금방 꺼지면 다시 사무실 가야지라고 생각했지. 직접 연기를 막아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몰라요. 밖에 오픈됐는데도 올라오는 연기가 엄청났어요. 천으로 덮은 물체는 휘발유였습니다. 합동 감식반의 감정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경찰은 피의자 천 씨 거주지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휘발유 구입 경로와 시기, 방법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. 또 203호 변호사 사무실과 인근 사무실 등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천 씨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. 이제 감정할 건 대부분 국과수에 감정해서 2주에서 뭐 한 달 내에 보통 회신이 오는데 좀 빨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휘발유 구입체에 대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뭐 혹시 다 수사를 해서 들은 이야기란 있는지 뭐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. 한편 대구시와 대구변호사협회는 방화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대구시는 피해자 한 명당 2천만 원의 시민재해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했고 전국의 변호사협회에서도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. 불이 난 건물은 관할 자치단체인 수성구청의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구변호사회는 별도의 임시 업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